날씨가 잔뜩 흐렸네요.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.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는데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올해도 벚꽃 구경은 꽝입니다. 매년씩 계속 벚꽃 구경하려고 하면 비가 엄청 와서 다 떨어지고 그냥 동네에 꽃핀 것만 구경해야 되겠네요. 여보세요? 어디? 여기 정릉 입구 상거리. 아, 올라오는 거야? 네. 아, 알았어. 네. 불러드려도 될까요? 네. 고문로 40길 비가 계속 내리네요. 아까 초저녁 한 5시 조금 못 돼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자정을 넘었는데도 비가 계속 옵니다. 택시 못 잡는다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쩌겠습니까? 돈 내고 산다는데 열심히 가야죠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니 이 시간에 왜 안 들어가시고? 일할지 저기 딴 데서 술 먹고 왔지. 뻗었습니다. 뻗었어. 몇 시부터 마신 거야? 몇 시부터? 몰라 왜? 내가 세졌나 보다. 네가 세진 게 아니고 얘가 약해진 거다. 왈라. 안전운전하세요. 한때 저도 술을 좋아했습니다. 그래서 친구들하고 거의 아침까지 뭐 보라 마셔라 이렇게 마시고 제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끊었죠. 그 이후로는 뭐 저는 거의 뭐 찬밥 신세. 네가 올라가서 내가 타고 가나? 어. 너 말해? 아, 야, 후추는 아무나 해주는 거야. 나 일단 살 거야. 아, 좀. 할 거 그래도. 너, 네 알아서 해. 아이고. 타고 갈 거야. 너 타. 내려갔다가 올 일 없어. 걱정. 네가 돈 다 내면 되잖아. 안 돼. 태워야지. 그게 뭔데? 너 안전세대 하려고? 진짜 오랜만에 타네. 오랜만에 늦게 간다 야. 아니 근데 부를 수가 없어. 아무리 술을 뭐 너가 어딘지 모르잖아. 내가 가게! 비탈돌어 지는 그 거리에 서서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깨끗한 듯한 나를 숨기듯이 고나. 오랜만에 왔다. 이 저렇게 또 떨어졌다. 영복의 친구. 오,
웃었나 보게. 어쩌다 말 같은 한 번 했다고 등질 수 있나.